요리는 이제 저 똥이 나갔잖아요. 쫙 이렇게 요큰 구멍으로는 요 반대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다고 보면 내 이쪽으로 돌아서 있지. 여기 이게 반대구입니다.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요거는 이제 땡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이 여기 쫙 쏴줘야 한다고. 여기에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땡겨볼게. 자 이제 꼭지 자 지금 땡깁니다. 잘 보세요. 요 요리 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물이 요 반대 방에서 물이 쫙 쏴줘야 한다고. 바보님 자 이제 보여드릴게. 자, 자 땡겼습니다. 자 물이 이제 돌고 돕니다. 돌죠. 반대방이죠. 여기서 빨빨빨빨 물이 나오잖아요. 빨빨빨 여기서 물이 콸콸 나와야 된다고. 알았죠? 자, 변기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생겨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나가니까, 예? 자, 이리 놀러 왔는데, 지금 얘가 싹 뻥 뚫려졌어요. 안녕하세요. 화천 잠들배입니다. 오늘 뭐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나 요거 자꾸 헷갈려. 이 카메라 보면은 오늘 제가 지금 막일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낮에 잠깐 일하다가 친구 그 식당이 좀 이렇게 규모가 큰데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손님들이 오면은 옛날에는 변기에다가 이렇게 화장지를 이렇게 안 버렸잖아요. 요새는 변기에다가 화장지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원찮게 자꾸 막히고 자꾸 이렇게 변기가 시원찮지 않게 그냥 찌찌찌찌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일 잠깐 그 주변에서 뭐 조경하고 있는데 잠깐 들렀다가 그걸 해결해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고맙대. 그러고 나서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고 그러는데 전화 왔잖아요. 우리 저 뭐 김씨 아저씨 연대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이 이제 두 분이 사시는데 농원하면서 꽃농원하면서 근데 그냥 아 그분도 그런 얘기 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얘기 했더니 아 내가 또 그걸 해결해 줬다고 나보고 좀 가서 좀 그거 좀 해결해 주라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은 내가 다 했거든. 내가 저번에 후드하고 요 싱크대 있죠? 요거 이제 내가 다 알려드렸잖아. 근데 내가 이런 거 잘,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하여튼 실내 조경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큰뭐 카페나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그런 거 자꾸 물어봐요. 그럼 내가 해결도 해주다 보니까 나 그런 거 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사하다 보면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하고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거든. 그러니까 서로 기술을 공유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기술도 알려주고 그 사람 모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설비 같은 거 알려주고 막 그렇게 공유한다고. 전기 이거 뭐 모든 거다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술 한 잔씩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먹으면 다 이게 이제 얻는 게더 많아. 이게 게 하나씩 허 그려 일 끝나면 이게 같은 다른 업종 사람들하고.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집에 지금 가기 전에 여러분들 알려주려고지. 내가 이게 왜 꽃만 알려주지 이런 거냐. 꽃도 알려주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알려줘야 돼. 여기 지금 30년치가 잔뜩 들어있어. 알았죠? 꽃도 내가 계속 알려주는데 유황이면 이런 거 나만 알면 뭐해. 내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다 알려준다. 그래서 이분들 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지. 아 이게 어렵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봤더니 바로 이게 우리 집은 이제 갔는데 이렇게 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오늘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오늘 이런 갖고 내가 그 집에 갔거든요. 과탄산 소다 있죠. 과탄산 소다하고 이렇게 요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이킹 소다보단 화장실은 이게 최고입니다. 과탄산 소다. 내가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전화하고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 돼. 언니들은 막 가면은 그 미리 우리 여기서 밖에서 밥 먹고 간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면 막 밥상 차린다고. 그 밥 같이 먹어도 되는데 미안하잖아. 안 그래요? 막 뭐 조금 도와주고 그냥 생생내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그리 갈라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그 화장실 딱 땡기면 쫙 빠지고 유황은 그 집이 되게 저 농원이라 오래된 집이라 가면 아마 내가 안 가봐도 옛날인가 한번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신난 했었어. 그때도 해줬는데 오늘 가서 한번 해보려고. 가다 때 같이 갑시다. 가서 깨끗이 그래서 깨끗이 해주고 봅시다. 갑시다. 맞습니다. 엄니가 여 사실은 저 아저씨하고 아줌님이에요. 야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분인데 아 내가 온다 해서 이게 좀 청소 좀 해놨디야. 허리 아프 죽었디야. 그래도 깨끗이 좀 이렇게 그것도 창피하다고 깨끗이 했디야. 이제 허리가 아프셔갖고 힘든데 아이고 이거 떼봐. 어쨌든 쉬운 볼 건 봐야지. 자 봐. 여기 깨끗이 닦아대갖고 이걸로 닦았다는데 이게 물을 내리면 이게
찔찔찔 나대내가고 그냥 힘들대 이게. 근데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한번 둘러봅시다. 잠깐. 이게 남의 집이니까 사생활 침이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냄새가 여기 하수구 있잖아. 이게 하수구 여기서 냄새가 이렇게 나온다. 별짓을 다 입었대야. 근데 어떻게 된대야. 좋은 건 다 끼워보고 사다 보면은 이렇게 쉽지 않다네. 그게 이게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언니 귀찮아도 내가 시키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디야. 근데 내가 지금부터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 너무 이게 여기 있는 제품이 맞는 게 그렇게 없대요. 이렇게 계속 못 올라오게 하는 그 도구 있잖아. 이게 제품이 없대요. 근데 그것도 간단하게 내가 이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봐봐 이거 봐.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옛날 쓰던 그 뭐야 그 세탁기 연결음 같은데 바닥인데. 아유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거 곰팡이 이거 제거하는 방법하고 뭐냐 이거 보니까 곰팡이하고 두 가지야. 근데 두 가지 방법 알려줘야 돼요. 물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합시다. 방법은 여기 있는 똥이 내려가질 않잖아. 이게 여기다 화장지를 막 여기 보니까 손주들이 있어가지고 막 화장지를 한 뭉텐씩 넣으니까 이 변기를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이게 여기서 요 깨끗이 어머니가 닦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요 물이 이게 이 물이 뺑뺑 요 위에서 있죠. 요 위에서 물이 나오면서 요 나오면서 뺑 돈다고 하는데 요 근육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카메라 돌렸습니다. 요쪽에 반대방에 요 근육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근데 화장실 갔다 버리면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요 안에가 이 찌꺼기가 요게 이거저것이 이게 이물질이 쌓인다고 여기에. 예? 요기 쪽에 요리는 똥이 나가는 데고 요리 똥 나가는 데고 요리에서 물이 요거서 이게 요거 푹 여기다 쏴준다고 이렇게 요 물이 요 위에 있지. 위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 요 쫙 동시에 요 둘레 있죠. 이거 요 보세요. 이걸 내가 옛날에 우리 조경할 때 이게 폐기물로 밖에 나와 있더라고. 내가 망치로 싹 깨가지고 이걸 이 내부로 완전히 내가 이거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망치로 깨가지고 그랬더니 물이 요렇게 여기서 쫙 같이 나와 분수대 같이 나오고 여기 동시에 있죠. 이거 물이 여기 밑에 그 앞에 똥 나가는 데 말고 앞에 여기 구멍 하나 또 있어요. 보면 여기에서 물이 여기서 쫙 나가면서 여기서 물을 또 쏘아준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쭉쭉쭉 나왔다가 찌꺼기 좀 남잖아요. 그럼 여기 얘가 다시 물 나왔다가 여기서 나왔다 다시 또 들어간다고. 그럼 찌꺼기가 다시 들어가. 그게 이제 뭐 한 시간이 오래되고 날짜가 오래되면 그게 찌꺼기가 여기 이제 쪄들어. 요 안에 이것저것 다 쪄든다고. 그럼 요 안을 청소해줘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물이 근육이 만약에 지금 근육이 요만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안에 보면 이렇게 우리 혈관 그 동맥경화가 이렇게 막혀있다고 이렇게 막 그러면 여기로 나가는데 여기도 확 쏴줘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여기가 막혀있다고. 여기 지금 요 안에 요 구멍 있죠. 여기 저 잘 봐요. 요걸 청소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 물 있는 걸 좀 여기 물 있는 걸 없애야 돼. 예? 없애야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뒤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스위치 잠그 있게 보여? 손 보여? 여기 어느 집이나 여기 보면 물 요 상수도 있죠. 이거 물 수도 이거 잠그라고 이거 이렇게 잠그요. 이거 꼭 잠그라고 이렇게 잠그 이렇게 자 이렇게 꼭 잠그요. 물 안 나오게 물 안 나오게 하고 여기 이제 땡겨. 여기 있는 거 요 꼭지를 눌러 갖고 물 쫙 빠지게 이렇게 뜨기 되지 않아. 맞아. 여기서 어디다 잠그 여기서 물 떨어지 않게. 그럼 이게 물이 아까는 물이 요만큼 찼었잖아. 이만큼 이렇게 이걸 잠그고 물을 빼야 물이 이렇게 여기 물이 이렇게 안 고인다고. 조금밖에 여기 있는 물을 요 밑에 고인 물을요 싹 퍼내라고요. 어떻게 퍼내냐고? 아 그걸 알았어요. 국자로 퍼내잖아. 알았어요. 그건 알았어. 뭐 나는 지금 우리 집사람이 물을까봐 그러는데 나 이거 어떻게 나 요걸로 해서 이렇게 퍼냈어. 어떻게 깨끗이 찾아야 돼. 이렇게 엄니 보고 고무장갑 있냐니까 없디야. 저 주방에서 쓰는 거 없디야. 그래도 이렇게 퍼냈어. 손 깨끗이 씻어. 어떻게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되니까 시청이 형이 잘 이렇게 퍼서 깨끗이 씻는데 엄니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 최대한 퍼내. 없으면 저 국자 안 쓰는 걸로 퍼내. 예? 자 이제 국자 안 쓰는 게 잘 퍼내봐. 자꾸 최대한 여기 있는 물을요 여기 있는 물 있죠. 예? 최대한 이거 물을 싹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갖고 여기 있는 물을 최대한 드러내라고. 이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쫙 빼야 돼. 요거 비트 요거 뭐냐 이제 요 똥 나가는 저 구멍이 있고 반대방 이제 물 나오는 구멍 있죠. 이렇게 자 찍기가 애매하네. 자 이렇게 구멍 있잖아. 저 새카마잖아. 자꾸 이제 때가 째들어 갖고 요거 이제 요거 보셔. 요거 이렇게 요리 똥이 쭉 나가고 여기 물이 나온다. 이제
여기서 물이 쭉 떨어지고 여기서 물이 들어가 여기서 쫙 쏴준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반대방향 쏴준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꼴꼴꼴꼴 하면서 쫙 쏴버린다고 알았죠? 요거 이제 지금부터 차례 알려줄게. 언니 예저 뜨거운 물좀 준비해봐요. 예. 아 냄비에다가 하나 끓여요. 예. 지금 끓여요. 내가 이거 이제 예. 뜨거운 물 끓여야겠어 이제. 있으니까 뜨거운 물 팍팍 끓이면 이따 오늘 두 가지 알려드릴게. 아 오늘 세 가지요. 요거 변기 똥잘 나가게 하는 방법하고 여기 보면 곰팡이 있죠 이거 곰팡이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찌든 여기 곰팡이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요거까지 이왕이면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곰팡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요거 예?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게 깨진 데도 있고 그냥 옛날 집들은요 지금같이 우리 집같이 이렇게 딱딱 돼 있는 집 없어 보면 이게 옛날 집들은 이게 뭐 재개발 언제 될지 알아 안 그래요? 누가 집 수려고 사나 이렇게 해요 요건 별지랄 봐도 안 되니까 내가 꿀팁 알려줄게 그냥 어떻게 저 재개발할 때까지는 다리할까 아니요 자요 봉지 있죠 이거 우리 쓰는 거 봉지 있잖아요 그거 이거 저 뭐야 야채나 이거 담는 거 이거 요걸로 요리 돌아가요 여기다 물을 틀어 자 이게 잡고 여기다 물 채워 이렇게 간단해 여기다 이렇게 물 이렇게 채워 이렇게 적당히 채워 이렇게 물 채우고 잠그고요 이걸 다 내리면 이렇게 요거 이렇게 묶어 이렇게 다잘 볼게 이렇게 물봉지 하나 만들어 이 비닐이가 얇아야 합니다 싱크대 뭐가 이렇게 갖다 놓아 이렇게 딱 보면은 지가 딱 붙어 이렇게 그러면 냄새 1%나 올라와 그리고 저녁에 근데 이게 여보 하수구 냄새가 대부분이 저녁에 많이 나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또물쓸때 갖다 이렇게 놔 그리고 나중에 다 쓰면 하나 버리고 깨끗한 거 옮기면 되지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해놓아 이렇게 세상 좋아 이거 봐봐 이거 세상 좋아 이거 이렇게 놓으면 물 하나도 안 새요 이거 이렇게 이거 싱크대도 되고 저 뒤에 세탁기 주변에 보면 가스 올라오는 데 있죠? 베란다 같은데 그냥 그 베란다 물잘안 뿌리니까 이런 갖다가 이렇게 놓아 그냥 제품 놓지 말고 이렇게 놓아 이렇게 놓으면 그냥 세상 가스 안 올라와요 꿀팁이요잉? 알았어요. 물 갖고 왔어요. 뜨거운 물 갖고 왔어요. 물을 갖고 오면 이렇게 여기다 갖고 오고 여기다가 용기에다가 세수자에다 어쨌든 써요. 자, 제일 먼저 있습니다. 요거 있죠. 이거 요 하수구. 아 하수구가 아니었다 자꾸 헷갈리네 이거 때문에 한 가지 말리자는데 똥잘안 나가잖아 이게 요 막힌 이게 찔찔찔 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눌러도 이게 물새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꾸르다가 또한번 눌러면 찌릿찌릿찌릿찌릿 그러잖아요 이제 요걸 요거 보셔잉 요거다가 이제 요건 변기 똥 요거 화장지를 하도 많이 버리니까 그래요 자 요거다가 제일 반대 바로 이거 요거 봐봐 100%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 이거. 주방세제, 퐁퐁. 요거 할 때는 과탄산소다하고 요 퐁퐁이다, 퐁퐁. 두 가지 방법 틀립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 방법. 자, 여기다가, 이거지. 과탄산소도 있죠, 이거. 소다, 과탄산소다. 잘 봐요. 이게 과탄산소다. 잘 내가 자꾸 또 알려 또 알려 자세히 하라고. 이 효과가 좋아요. 여기다가 대충 담아요. 이 정도면은 한저 종이컵을 한 컵. 예? 종이컵을 한 컵이어야 돼요. 꿀팁이 있어 좀 있으면 갖고 여기다가 주방 세제 있죠. 주방 세제 이걸 꾹꾹 여기다가 몇번 눌러 이렇게 한두 번 돼. 하나, 두 번, 세번 눌렀어.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이제 하죠. 부어 자 부어 이게 맞나 이제 부어 이렇게 쫙 부어요 예 부어갖고 이걸로 잘 청소할게 잘 떨어져라 잘 떨어져 골고루 이게 이거 과탄산소 있죠 요거 왜 요걸 요거 요 가루가 요 과탄산소다 이거 가루가 잘 녹으라고 이렇게 녹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변기를 보면 안 됩니다 저녁에 잠잘 때 있죠 이제 그 화장실 그냥 이게 뭐 이게 화장실 잠궈 버려 못 들게 예? 갖고 이게 최애가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이거 부어놔야 될게. 그럼 이게 점점 부피가 커지죠. 이렇게 이제 보면 다 녹았어. 이렇게 녹아 이제 막 부피가 좀 막 점점 커지잖아. 봐봐, 막 올라오잖아. 이걸 잡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거 물 최대한 다 퍼내야 한답니다. 저기 참고 이걸 부어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요 세수대 하나 일조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좀 여기 남았잖아. 이거 남았잖아. 그럼 여기다가 좀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 여기다가 여기 락스 있죠. 락스를 과탄산 소다 여기 좀 여기 바닥에 버리지 말고 요거를 요걸 살짝 부어. 이제 병뚜껑으로 요 병뚜껑으로 이게 생수병 병뚜껑으로 하나만 부어. 예? 그 여기는 요 남는 거 있죠. 이거 여기 이게 타.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이걸로 이게 요것은 한 2시간 정도 놔둬야 합니다. 전 이게 얘가 원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서 보면 여기 여기까지 두가 이게 얘가 푹 파고 들어온다고 이게 파고 들어와서 거기 있는 이물질 싹 녹여 갖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다 녹인다고 여기 물이 여기서 나간다고 여기서 이 앞쪽에서 여기 녹으면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이게 한 2시간 지나잖아요. 여기 있는 이물질을 싹 녹인다고 여기 있는 그 찌꺼기를 다 녹인다면 저걸 갖다가 이제 저 뒤에 수도꼭지를 탁 틀잖아요. 그 틀고 요거 꼭지 누르잖아. 쫙 빠져나가. 이제 요거 발라놓고 내가 요 저거 요거 치우고 이제 치우고 이제 요거 있잖아. 요걸로 이렇게 곰팡이 있는데 이렇게 발라 이렇게 낙사하고 같이 섞어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수도꼭지 다 발라 이렇게 딱 닦아놔. 이렇게 닦아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묻혀놓으라고 이렇게 수도꼭지 묻혀놔 이렇게. 오다 보이죠? 이렇게 여기다 묻혀놔 이렇게 여기 지저분해다가 이렇게 다 묻혀놔 이렇게 까면 돼. 곰팡이 나 있죠 이거 봐보세요. 요 곰팡이 나한테 있잖아 이거 여기다 이렇게 묻혀놔 이렇게 곰팡이 나한테 묻혀놔 이렇게. 자 묻혀놓고 얘는 한 30분만 지나면요 여기에 싹 없어져. 이게 이제 닦으면 자동 다 닦게 봐봐.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묻혀놓으라고 이렇게 묻혀놓기만 하면 잘 닦인다고. 이게 연대 드신 분들은 몸이 아프면요 다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도 늙어봐야 한다고잖아. 자 이렇게 다 발라놔. 응? 이렇게 자 요걸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놔. 이렇게 다 발라놔. 너무 발라놔 이렇게 이렇게 발라놔. 자 이렇게 자 언능 해드리고 내가 밖에 있다가 요거 발라놓은 거 있지. 벌써 다 녹잖아요. 녹아. 내가 이걸 지금 한 40분 됐어요. 밖에 있다가 왔거든요. 어쨌든 자 지금 이제 물 틀어서 요거 한번 닦아볼게요. 요걸로 자 닦으면 얘가 어떻게 변하나요? 봅시다. 얘가 공사할 때 요 시멘트가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닦았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다 녹아버려. 이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자 야 봐요. 요거만 좀 살짝 닦았다니. 이렇게 변기 2시간 놔줬는데 1시간 지났는데 저기 쫙 줄었잖아요. 저기 쫙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저게 지금 부어놓은 거 있죠 이거. 예, 과산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과산화 과탄산 소다. 요거 과탄산 소다 요 분명히 요거하고 요 주방 세제 요거 넣고요. 변기마다 다 틀리니까 요거 지금 여기까지 찼었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부었을 때 이게 저 세수대에다가 이게 하나 부니까 여기까지 볶음이 올라와서 이제 볶음이 쫙 내려가잖아요. 볶음이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그러면 한 20분만 더 기다릴게. 요거 닦는 시간에 이제 요거 닦는 시간에 요거 이제 시간이 한 보니까 요 화장실 청소하려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내가 놨다가 한번 화장실 놓고 한번 당겨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비닐봉지 놨잖아요. 이제 봐 물이 안 나간다는 이렇게 그만큼 이게 공기가 안 빠진다는 거, 이 물이 안 나간다는 거. 여기 청소한 찌꺼기까지 지금 일체 있잖아요. 이렇게 봐봐. 요 봉지 이거 두면 이거 쫙 빠지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청소하시고 이제 이거 청소 마칠 거고 이제 내가 이제 저거 청소하고 요 수수꼭지 요 있는 거 하고 곰팡이 있죠. 곰팡이 이쪽도 내가 지금 닦아놨더니 깨끗이 젖혀놨네. 떡을 쳐놨어. 이렇게 하고 물 한번 부어봐 이렇게.
그 정도면 굉장히 깨끗해졌죠. 자, 시간이 대략 1시간 20분 지났습니다. 여기에 아직 이렇게 좀 거품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는요 최하가 2시간 이상은 난답니다. 이게 저녁에 해놓고 저거 한 2시간 이상이니까 3시간도 좋아요. 거품이 없을 때까지. 저는 바빠서 이제 그만 땡길라니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요 뒤에 있죠, 요 뒤에. 아, 저번에, 아, 좀 전에 알렸잖아요. 요 수도꼭지. 이걸 다시 여세요. 이걸 다시 여셔야 돼. 이렇게. 이거 이제 수도꼭지 여기다 이렇게. 자, 물소리가 나잖아요. 자, 물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렇게 다 열었습니다. 이제 물소리가, 이제 물소리, 이제 요거, 요 탱크에 이제 물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이 채워진다고 해요. 이제. 채워진다고. 이렇게. 이제 변기 이제 물 다 찬 다음에 요거 이제 땡기면 됩니다. 이제. 요거 이제 실험하려면 보세요. 요거는 화장지를 이제 어차피 지금 내가 요거다 돌려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 줌을 이렇게 놓고 자 놓고 화장지 놓는다. 이렇게 또 한 줌을 어떻게 실험하려면 이렇게 화장지 자 이렇게 자 화장지 지금 두 줌을 갖다 놓는다. 이렇게 파묻히잖아요. 자 한 줌부터 한 줌부터 이제 찌릿찌릿 나갔던 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제 물이 지금 물이 차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큰일 났네. 이를 돌려놨는데 이거 언제 청소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가야겠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도 쉬고 내일 일 나가야 합니다. 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차고 있죠. 아 물이 찼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 꼭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꼭지를 탁 눌러요. 아 보세요. 이야 이제 시원시원하게 여기서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칼칼칼 나온다고 다시 보여드려야 돼. 다시 차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요리는 이제 저 똥이 나가잖아요. 촤 이렇게 요 큰 구멍으로는 요 반대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다고 보면요. 내 이쪽으로 돌아가겠지. 여기 이게 반대 구멍이다.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요거는 이제 땡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이 여기 쫙 쏟아줘야 한다고. 여기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땡겨볼게. 자 이제 꼭지 자 지금 땡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물이 요 반대 방에서 물이 쫙 쏟아줘야 한다고. 봐보세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자, 땡겼습니다. 자, 이렇게 돌고 돕니다. 돌죠? 돌죠? 이제 반대방이죠? 여기서 꽉꽉꽉 물이 나오잖아. 지금 꽉꽉꽉, 여기서 물이 꽉꽉 나와야 된다고. 알았죠? 이렇게 이제 쓱 차고. 그런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만 알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좀 뒷정리 대충 하고, 이제 대충 이제 깨끗이 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갈라니까, 주변 사람들 잠돌뱅이가, 이거 좀 시원시원하게 나간다고 그거 알려줬다고 좀 알려줘요. 자, 장두병이 갑니다.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시고 갑니다.